안녕하세요, 우장입니다. 최근에 시애틀 며칠 놀러 갔다 왔는데요, 시애틀에 있는 관광 명소들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2박 3일 동안 시애틀을 다녀왔는데 겨울이랑 봄에 비가 많이 오는 도시라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좀 했었어요. 쌀쌀하긴 했지만 다행히 있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보고 싶었던 곳들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첫날 먼저 다녀온 곳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인데요. 100년 전부터 시작된 파머스 마켓으로 바닷가 옆에 위치하고 있고 각종 수산물, 야채, 꽃가게, 레스토랑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클램 차우더가 아주 유명한 파이크 플레이스 차우더라는 곳이 있는데요. 꼭 한번 들려보세요.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는 스타벅스 1호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971년 오픈한 곳으로 오리지널 스타벅스 로고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번의 로고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여기서만 판매되는 각종 기념품과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한 잔과 기프트카드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옆에는 특이한 장소가 또 하나 숨어 있는데요. 마켓 아래에 포스트 알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로 가시면 껌으로 커버된 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93년 마켓 극장 후원자들이 동전에 껌을 붙여서 티켓 판매소에 붙이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각종 풍선껌 색으로 벽을 알록달록하게 커버해 놓았고 이 골목에선 풍선껌 냄새를 많이 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애틀 다운타운으로 나가면서 들린 곳은 중앙도서관인데요. 유리와 철근 구조로 건축 디자인이 멋져서 사람들이 자주 들리는 곳입니다. 2004년도에 오픈해서 시애틀에선 중앙도서관 건물 중 세 번째라고 합니다. 안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잘 마련되어 있고 모던하고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시애틀 전경을 한눈에 보고 싶으시다면 스페이스 니들로 가시면 되는데요. 1962년 세계 박람회를 위해 지어진 건물로 시애틀 시내 어디서든 잘 보이는 곳입니다. 입구에서 올라가는 티켓을 먼저 구입하시고 전망대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전망대는 지상에서 160m 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 위층과 아래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층엔 외부로 나가서 구경을 할 수 있고 아래층은 천천히 회전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시면 테이블을 잡고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여유롭고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엔 시애틀 북쪽에 있는 게스웍스 파크라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15분 정도 거리로 텔레토비 같은 동산에 예전에 사용되었던 공장 시설들을 잘 어울리게 디자인해 놓은 공원입니다. 여기 물이 잔잔해서 그런지 수상 비행기들 착륙하는 것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언덕으로 살짝 올라가시면 시애틀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고 사진 찍으면 다 잘 나오는 곳이었어요. 만약 게스웍스 파크에서 보이는 시애틀이 너무 멀게 느껴지셨다면 켈리파크 뷰포인트도 추천해 드릴게요. 조용한 동네에 바로 옆에 있는 곳으로 옆에 길거리 주차를 하시고 구경하시면 되세요. 스페이스 니들이 중앙에 딱 보이고 바다도 잘 보여서 시애틀 포스트카드에도 많이 볼 수 있는 뷰포인트입니다. 시애틀하면 스타벅스를 빼먹어 놓을 수 없는데요. 스타벅스 1호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스타벅스 리저브 1호점도 있습니다. 보통 스타벅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스페셜한 커피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직접 로스팅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위스키 배럴 콜드브루를 시켰는데요. 한 잔에 10불이나 하는 엄청나게 비싼 커피인데 알코올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강한 위스키 향에 살짝 들어간 바닐라 시럽 때문에 달달한 맛도 느껴져서 여기 갈 때마다 꼭 마셔보는 커피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연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요.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약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스노컬미 폭포를 마지막으로 보고 왔습니다. 1년에 15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오는 곳으로 인기가 많은 스팟입니다. 왼쪽 편에 무료 주차장이 있으니 거기에 주차하시고 육교를 지나 조금만 걸으시면 바로 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82m 높이의 폭포이고 요즘 수량이 많아서 그런지 뷰포인트까지 물이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산책로도 좋다고 하니 날씨 좋은 날엔 한번 트레일을 따라서 폭포 밑에까지 가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몇몇 시애틀 관광 스팟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영상 괜찮으셨다면 라이크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See ya!